엄마 빨리 하고 가자. 엄마 빨리 하고 우리 어린이집 갈래. 네.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다려? 10가지만 세고 있어? 네, 땀이 많이 나네요. 서툴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노키즈 대한민국을 넘어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역대를 했고 정부와 지자체에 확보하겠습니다. 유의미한 바람을 아직 집요하게 우리 어린이집 갈래. 네. 네. 어깨만 할까요? 어린이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놀러가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어린이들에게 놀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는 놀이터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합니다. 7만 개가 넘는 놀이터가 있지만 그중 공공 놀이터는 약 1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인스타 핫플이라고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 노키즈존이 아닌 퍼스트키즈존입니다. 노키즈존이던 카페도 어린이날만큼은 예스키즈존으로 둔갑하고는 합니다. 이쪽으로 갈 거야? 알았어, 엄마 이것만 하고 가자. 노키즈존이던 카페도 어린이날만큼은 예스키즈존으로 둔갑하곤 합니다. 최근 제가 자주 이용하는 육아 커뮤니티 그리고 엄마들 카톡방에서는 어린이날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땀이 많이 나네요. 엄마 이것만 다 하고 저기로 엄마랑 같이 가자. 알았지? 어느새 모두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으로. 네, 안 됩니다. 생각에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안 됩니다. 어린이는 세상을 처음 배우는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느리거나 서툴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첫 순간에 느리고 서투르며 언제나 처음 배우는 일에 미숙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0.78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합계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전체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함께 공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소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함께 아이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